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요즘 부동산 시장 많이 궁금해 드릴 것 같아서 첫 프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워낙 많이 뵙던 분이죠. 이재문 소장님과 오늘 시작해 볼 텐데, 저희 바로 방송의 프로그램 네이밍이 부동산 정보를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어떤 요리해 준다는 뜻과 함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선생의 의미에서 꼭 필요한 말만 전달해주는 촌철살인을 써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동산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네임을 찾을 때는 부동산 쿡선생의 촌철살인, 부동산 쿡선생만 눌러주셔도 아마 구독이 될 듯합니다. 오늘부터 많은 부분 전달해드리는 코너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댓글에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희 이재문 소장님이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콕콕콕 전달해드리는, 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흑선생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최근에 나온 뉴스, 또 최근이 아니라 이제 매일 거의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 콕 선생님, 오늘 부동산 뉴스 어느 부분 콕 집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전달해 주실지, 자, 기대가 큽니다. 자, 첫 번째 뉴스가 아마 공시가격 인상,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까? 이 뉴스를 우리 오늘 이재문 소장님이 시청자분들한테 궁금할 것 같다고 전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공시가격 인상 부분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또 다주택자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부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다주택자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공시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죠. 세금을 이제 좀 네네.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5%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네네. 개가 연동해서 이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세금이 이제 많이 보유세가 이제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제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서 뭐 언론에서는 뭐두배 내지 아세배 이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네네. 여기에서 좀 팩트체크 겸 어떤 이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 인상함으로써 어떤 진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단독주택 공시예정 가격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와 5억 원 미만일 경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다 5억 원 이상 아닌가요? 지금 아, 서울 시내 집값이 워낙 많이 근데 올라서. 이제 공시, 이게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제 공시가격이 5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 반영률이 한 50에서 55%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그러면 그렇다면 10억 원일 이제 경우는 10억 원, 5억 원이 예.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10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인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제 10억 원 미만,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10억 원 미만인 경우가 한 93% 정도 됩니다. 한7% 이상이 이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되는데요. 그것밖에 안 돼요? 네. 전체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서울시요? 그러니까 전체라고 봐야죠. 전체 평균이니까 좀 낮은데,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인 경우에서 이제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가 가치가 가는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한27% 정도 평균, 그 다음에 이제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한 13%가량 지금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기 13% 정도 인상된다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땐좀 미미할 것 같고요. 이제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표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서는 약간의 이제 세금이 좀 누증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5억 원 생각합니다. 이상의 경우가 우리나라 지금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일반적으로는 아파트가 도대체 뭐 10억 원이 넘었다, 네. 이런 뉴스가 되게 팽배한데, 실질적으로 주택 공시 가격은 7%만
5억 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공시 뉴스네요. 가격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라면 한10% 이상이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도 더 비싼 이제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네. 그런 가격 주택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시가 비율이 뭐 네네. 30%에서 35%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것들일 경우에 현실화를 70%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60%까지 간다 그러면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증가가 되는데 이제 공시가격이 인상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네. 저기 그 재산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상한이 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넘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다 합쳐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 합쳐서는 네네. 1.5배 이상, 50% 이상을 세금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거 나온 거는 이제 표준지 공시 가격에 따른 어떤 구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이 조정 기간을 이제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나라의 추세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거칠 거라고 저희는 사실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7%밖에 5억 원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5억 원 이상이 안 되는 숫자에서 5억 원 미만이 93%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 시세 반영되는 게 27%가 오른다고요? 27% 오르면 거의 뭐 4억 얼마였던 사람들이 27% 오르면 4억에서 27%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55% 이제 공시가격 50% 적용을 해가지고 5억짜리 주택에 한 27%가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1억 조금 넘게 올라가니까는 공시가격이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억 이상 되는 집이 몇 프로로 근데 이제 늘어날까요? 과표 구간이 있잖아요. 네. 과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과표 구간 내 범위라면 네네. 실질적으로 조세 증가율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네네. 과표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네네.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중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마 종부세도 누중이 될 세상에, 거고, 재산, 강남의 아파트들은 주택 공시가격 거의 많이 실거래가 반영을 이제 하고 그거는 이제 조금 있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은 네. 이제 단독주택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율이 한 65%에서 70% 가까이 그렇죠. 거의 되거든요. 되죠. 근데 예. 정부에서 아무리 공시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100%까지는 올릴 수가 없고, 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85% 정도의 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려할 만큼의 어떤 그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좀 그거 보여집니다. 뉴스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러다가 가격이 오를 때는 높은 공시가격 그대로 받고 세금을,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뭐 2억이 떨어졌네, 1억이 떨어졌네. 저희 아파트만 해도 지금 1억 이상 더 다운시켜서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억울해서 저는 안 팔거든요. 그러면은 실컷 올려놔서 100% 적용하면 실컷 그 다운되기 전까지는 반영해서 높은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래서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네. 들어서 항상 그 가격의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네네. 변동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떤 공급이라든지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라도 주택 가격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100%에 맞는 공시 가격은 적용할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적용하라고 맞춤 댓글이 많더라고. 장치를 이제 해서 80에서 85%가 이제 적정한 네. 선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사실 어우, 우리가 주택 그것도. 가격이 네. 10% 이상이 단기간에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네. 오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떨어진다 그랬을 때 10% 지금 떨어진 데도 상당히 경제 위기 많거든요. 상황이 올수 있는 상황이 그럼 있기 지금 위기 때문에요. 상황인가요? 아직은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볼게 아니라 10% 너무 급하게 올라간 떨어진 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제가 봤을 땐좀 조정을 받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20억짜리가 2억이 생각을 합니다. 떨어진 적도 있는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영화가 다시 한번 IMF, MF 온다 뭐 이런 뉴스도 뭐 저기 영화 제목 그거 많이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어서. 한국 경제가 뭐 이렇게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한2% 후반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선반영이 아니라 후반영이잖아요. 늘 경제가 지금 어렵다 후반영 어떻게 하더라도 될지 뭐 모르잖아요. 서울에 있는 네.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확 떨어진다 아니 급변동을 겪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네. 비이상적으로 사실 좀 2017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올랐죠. 그것이 네. 이제 9.13 대책
대책으로 인해서 좀 진정 국면에 있으면서 마지막 랠리를 달린 가격이 이제 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고요. 좀 조정을 겪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이제 오를 때 반영하는 강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강화 정책을 펼 거라고 보여져요? 뭐 현재 뭐 부동산 정책 팀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올해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동안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상당히 좀 유지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강화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시장 불안 요인이라든지 변동 요인이 약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8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조정을 겪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물론 이슈도 있고 새로운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도 서울에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 우리 프로는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우리 이제 이재문 소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매기는 게 더 적당하다,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 강화 정책을 피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 입장으로서 각자 입장에서 촌철살인을 하도록 하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밍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역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또 어느 대기업이 필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뭔가 풀어줬죠?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장 이제 올해 2019년을 핫하게 만들 뉴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GTX의 어떤 예비 타당성 면제 문제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어떤 그 저기 3기 신도시에 따른 어떤 교통 개발 계획과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용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개발 계획이 부동산 가격에 폭등의 우려로 인해 갖고서 좀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해 정부 예산 보면은 상당히 그 SOC 기반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예산 배정이 된 걸로 본다라면 간접 자본에 의한 어떤 부동산 경기의 침하를 극복해 나겠다는 이제 의지가 하나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된 게 현대차 이제 GBC 이제 가 수도권 정비위에 최종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세 번 낙방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됐는데 사실 이 현대차 연말이라뇨. 지금 정초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게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열린 심의를 이제 열었을 때가 12월 달에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 논의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가속화. 이것이 이제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 그랬을 때는 강남권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의해서 조금 이제 주춤해 있는 어떤 부동산의 거시적인 틀에서 상당히 개발 계획에 어떤 탄력을 묻힐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은 사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막강할까요? 저는 이제 시장의 강세라고 보여지는 거는 사실 이거라고 보고 3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는 이제 주거의 어떤 분산과 어떤 주거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분산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겠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여기 일단 현대그룹에 있는 한 20개 계열사에 있는 직원이 만여 명이 여기에 새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삼성동하고 잠실동하고 이쪽에 어떤 만여 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부가효과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에서 개발하는 이 건물에서 내는 공용 부담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교류 복합 사업지구로 인해서 잠실과 그다음에 이제 코엑스의 어떤 그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강남 전체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개발 여지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업 효과가 엄청 큰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총 한 5개도?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슈화 되는 게 사실은 마천루잖아요. 층수로 따지면은
롯데가 더 많죠. 많죠. 예. 그러나 이제 높이를 따지면 요게 4m 높습니다. 4m 예. 높죠. 그래서 앞으로 네. 4년 후인 2023년에는 이제 네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제 현대 GBC 센터가 될 거죠. 총몇 m인가요? 저기 559m입니다. 예. 559m.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지금 이제 네네. 가장 여기에 이제 높은 건물이 이제 여기시 105층짜리 이제 메인 센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호텔이 들어서는데 이제 39층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개동은 이제 컨벤션 센터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몰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6에서 9층짜리 건물을 3개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5개동을 만드는데 여기 지금 하나, 둘, 탄천교를 셋, 넘어가면 이제 넷, 다섯. 네. 잠실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잠실 운동장하고 이제 영동 마이스 개발 계획하고서 하는 이 사업 자금의 한 네. 30에서 30% 이상이 현대에서 이걸 개발 이익했다는 걸 내놓는 공공 기여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사업 속도가 내고 추진 속도가 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네네. 국제교류 복합사업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사업의 탄력을 붙게 되면 결국에 이 지역에 때 어떤 투자 지도가 확 바뀔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원래는 여기가 지금 상업지로 돼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돼 있었나요? 용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 이 건물이 네. 들어서기 위해서는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상업 지역에서 이제 이 네. 105층에 대한 층고 제한을 풀어줘야만이 이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네. 용적률의 규제에 따른 어떤 토지 가격 상승 네네. 분의 20에서 48% 정도를 기부를 네.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네. 한 3조 7천억 정도 들여서 이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현대에서 내놔야 되는 공공기여금이 네. 한 7천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기 예. 국제교류 복합사업지구 사업 전체 사업 금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 네네. 중에 사업의 한30% 이상을 지금 이제 현대에서 짓게 네네. 되면서 이제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자체가 이제 사업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면 네. 요 일대 전체의 지도를 어떠한 한번 그, 펴볼까요? 지도 한번 투자 펴볼까요? 지도가 확실하게 이제 바뀌게 네. 된다라고 봐야죠. 지도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좀, 잠깐만요. 네. 제가 약간 삼성역 부근을 피면 되겠죠? 삼성역. 네네. 삼성역을 펴서 이게 약간 줄여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여기가 사업지가 이제, 이제 그쪽이라고 보시면 여기죠. 되고요.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탄천을 넘어가게 되면, 네. 탄천을 넘어가면 이제 야구장하고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리모델링이 될 거고요. 이거. 예. 네, 거기 잠깐만. 리모델링이 되면서 그 네. 일대에 이제, 일대 전체는 이제 복합 센터가 들어서는 복합 여기가, 쇼핑몰이라든지, 예, 복합 빌딩이 이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없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선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바로 된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한다. 땅을 매입할 때부터 삼성동 집가는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집값 오르면서 집값도 올랐죠. 그러면 향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오르는 계기는 발표될 때와 또 착공될 때와 입주 시점으로 크게 볼수 있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데, 향후에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 변화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그 일대 있을까요? 이제 네. 복합몰들이 들어서는 복합지구 전체에서는 이제 부동산 네네.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이제 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대도시들이 국제적으로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인들이 접근해갖고서 거기에서 상가를 사거나 할뭐 수는 이러기에는 없죠. 사실 쉽지 않는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이제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갖고서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양극화라는 거는 이제 어떤 부동산 개발 수요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 이제 차별성이 이제 확실하게 되고 서울이 국제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저는 과도기적인 어떤 단계에서 나타나는 복합 개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에 일치하네요. 대해서. 그 부분은. 네. 네. 단지 이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들썩이지는 이제 예,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서울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네. 복합지구 개발까지 이제 겹쳐지게 되면 이 강남에 지금 현대 GBC센터가 결론은 이제 마을스 개발이잖아요.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되고 결론은 현대라는 그룹은 어차피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러면 현대 그룹이 지금 양재동에 있는 기아 본사라든가 현대 본사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거기도 일부가 오겠지만 현재 21개 계열사에서 만여 명이 들어옵니다. 아, 이제 만여 이쪽으로? 명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네. 10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서 네. 분양이 아니라 현대그룹이라는 어떤 글로벌 회사의 사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인프라들이 갖춰지게 되고 그 만여 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네. 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삼성동 그 옆에는 공항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왕스톱으로 입출국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비즈니스의 어떤 반경은 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이 일대로 그러네요. 점점 넓어지게 네. 되면서 잠실 운동장하고 이것을 국제 어떤 복합단지로 만들므로 인해서 예. 하나의 그 서울시, 서울, 네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랜드마크의 네네.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물건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네. 잠실역에는 또 롯데월드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 100층짜리가 넘는 건물이 이제 두 개가 지게 되는 네네. 거죠. 삼성동뿐만 아니라 잠실동, 그다음 석촌동 뭐이 예. 주변이 다 이제 후세지라고 볼 수가 예. 있잖아요. 또 하나는 동으로 따지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삼성동도 포함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대치동까지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길게 보면은 논현동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고 또 어떤 외국인 연구원들도 이제 많이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 쇼룸도 형성이 될 거고 전시관도 형성이 될 거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관광 사업도 좀 많이 네. 발전하겠죠. 그럼 결론은 이 주변에 호재는 호텔을 가지신 분들도 좀 득을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뭐 관광 네. 호텔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수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네네, 아까도 호텔.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 그룹이 한 1만여 네. 명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비즈니스에 광범위한 영역을 지역을 필요로 하는데 네네. 모였으니까 이제 직접 효과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네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해외 협력 네. 업체들의 어떤 오피스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 직원들의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단순하게 1만여 명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봤을 땐 교통의 문제가 있겠지만 교통 이외에 네네.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주거 문제라든지 오피스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 네. 그랬을 땐 오피스의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는 끝없이 올라갈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복합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로펀디 센터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집중화되고 네.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롤 모델이 이제 서울에서 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땐 현대의 좀 GBC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잠실 롯데를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잠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그런 수단이 조금 약했었거든요. 직접 기반이 약했었는데 삼성동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툴에서 본다 그러면 아센타워도 있고 그다음에 네. 코엑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거 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GBC 센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시 탐천 건너편에 잠실 복합 개발로 인해서 랜드마크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광역적인 어떤 시각에서 네. 봤을 때는 하나의 국제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그렇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급 형성. 그래서 이제 예. 호텔 수혜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 크게 보면은 식당가도 예. 조금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식당가. 이렇게 보면 또 하나. 요즘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지금 내수 경기가 침체라 어떻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까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우리는 또 이걸 짓고 나가면 하는 네. 촌철살인이잖아요, 요번에 이제 프로그램이. 복합개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그 외국의 국제도시들하고 좀 비교해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는 모든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상을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은 별로 없고, 뭐, 지금 현재 삼성 아센타워 지하로 가면 식당도 거기에 있고, 있지만 1층에 가보면 그 비싼 땅에 하다못해 길 가다가 앉아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데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에더라도 관광객이나 어떤 우리 그 도시민들이나 이런 것,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 먹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좀 지상에도 좀 그게 만들어졌으면 사실 하나의 좀 로망이네. 트렌드가 좀 되고 비싼 땅을 좀더 고밀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명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부분이 요번에 만들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첨가가 된다 아쉽죠. 그랬을 때에는 또 다른 하나의 광장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봉은사로부터 전부 봤을 때에는. 지상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버스가 안 다니죠? 지하로 다니죠, 다. 그렇죠. 이제, 일부의 구간은 지하로 다니지만, 이제, 거기 구간에서 뭐, 토요일 날이라든지, 휴일 날은 자동차가 안 다니는 걸로 옛날에 해가지고서 이제 만들 수, 대학로처럼.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것이 이제 이쪽에 올림픽 주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덮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할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관광객이라든지 도시민들이, 휴식을 하면서 어떤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쪽으로는 지금 워낙 가격이 침체되고 또 경기도 침체되는데 하나의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낱낱이 파헤쳐져서 어떤 뉴스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주는 시간입니다. 저희 부동산 쿡선생의 촌철살인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구독해 주시고 항상 어떤 시간에 우리가 올릴 때 스스로 뜰수 있는 잊어버리잖아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시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뉴스,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들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프로그램하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소장과 김정미 촌철살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